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4일 새벽 3시입니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나 의료계와의 진지한 토론도 없이 의과대학 2,000명 정원을 발표해가지고 한국의 의료체제를 뒤흔들어 이른바 의료대란을 일으켰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는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이 포항 앞바다에 매장량 140억 배럴의 초대형 유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발표를 하여 앞으로 한국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예고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런 근거가 없는 140억 배럴 유전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긴급 발표 형식으로 140억 배럴 유전의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보고하려면 적어도 시추와 금층을 통하여 거의 사실로 확정된 이후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추나 금층은 착수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미국 회사가, 별로 유명하지도 않는 미국 회사가 물리 탐사 자료를 분석한 추정치를 근거로 해가지고 140억 배럴 대유전 가능성을 발표한 겁니다. 반도체 공장 설계 도면도 만들지 않았는데 반도체 공장에서 나온 제품으로 온 나라가 돈방 석에 앉게 되었다고 호들갑을 떠는 것과 같은 경솔한 짓이었습니다. 업계에서 유명하지도 않는 어느 미국 회사가 유망하다는 보고서를 낸 상태로 시추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서 갑자기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거의 대유전 발견과 같은 극적 발표를 의지한 겁니다. 산업부 과장이나 국장이 발표하면 적당한 수준인데 대통령이 긴급 발표를 하니 대유전의 존재는 기정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논리적 비약을 했는지를 아래 설명해 두겠습니다. 첫째, 포항 부근의 육상과 해저에서는 1960년대 이후 한 30구멍 이상의 석유 시추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석유 발견에 성공한 것은 한 건으로 그게 동해 가스전입니다. 매장량이 약 4천만 배럴 석유 환산입니다. 배럴에 지나지 않는 아주 작은 규모였습니다. 이것도 다 파먹고 폐쇄되었습니다. 이 부근에서 더 이상의 석유는 발견할 수 없다고 해서 석유 회사들이 철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생소한 한 미국 회사가 석유가 있다는 평가를 했다는데 이를 믿고 외국 석유 회사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다시 시추에 참여할 것인가? 저는 의심합니다. 그런데 외국 자본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한국 석유공사가 개발을 주도해야 하는데 해저 시추는 통계상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실패하면 수천억 조 단위의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시추를 해서 유전이 발견될 확률은 2%에서 10% 정도일 겁니다. 유전 발견을 확정짓는 방법은 기름을 발견한 시추공에서 원유 분출 시험을 한 다음에 주변에 더 많은 시추를 하여 가지고 유전의 규모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서류 작업 단계에서 사실상 유전 발견을 발표한 셈이 되었습니다. 시추도 하지 않고 석유 분출 시험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서류 작업 단계에서 난데없이 대통령이 나타나더니 140억 배럴의 초대형 유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를 하니까 이게 기정사실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 방식과 산자부 장관의 초치기로 많은 사람들은
140억 배럴짜리 초대형 유전이 사실상 발견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최근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다. 이는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는 엄청난 말을 쏟아내었고, 사실상 유전 발견 발표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시작도 안 했는데. 그는 금년 말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엄청난 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유전을 찾아놓고 확인 과정만 거치면 된다는 식입니다. 그런데 초대형 유전을 발견하는 데는 통상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초대형 유전은 한반도 같은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중동, 시베리아, 카스피 해안, 그리고 미국, 알래스카, 그 넓은 중국도 저 만주 북쪽에 있는 대경 유전 하나 정도입니다. 초대형 유전이라는 것은 이것은 몇십 년 만에 한번 발견될까 말까한 세계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 땅이나 한국 주변의 바다에서 발견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퇴적층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결과가 나온다면 그 결과는 더팔 필요가 없다. 이런 데서는 경제성 있는 유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일 겁니다. 다섯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은 의대 정원 2,000명에 맞추기 위하여 공무원들과 의사들이 고생하고 의료 대란이 일어났던 것처럼 140억 배럴 초대형 유전 발견이란 목표에 맞추기 위하여 앞으로 엄청난 무리가 행해질 것이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 지도력은 희화화될 가능성이 대유전 발견 가능성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의료 파괴 대통령도 모자라 이제는 세계적 조롱의 대상이 되기를 작심한 것인지 그와 나라의 앞날이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감사합니다.